고졸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태용 변호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시민들에게 펀딩을 받고 살인 누명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. 돈 일부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일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. 진범 매수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. 삼정시 3인조 사건 오판 책임자였던 조기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이씨, 여기서 대법원장이 왜 나와? 누명 쓴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신 분들은 진범과 피해자였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모아주신 데에는 그분들을 향한 응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저 변호사 자네랑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닌가? 어? 일부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. 인간적인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. 갑자기 말도 없이 저기를. 저 사람 정말 멋쟁이야. 어? 자네 사람 말이야. 친구를 잘 만나야 돼. 알았나? 예, 그럼 맞습니다. 요즘 오성시 트럭 기사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. 이 사건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주셨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5억 원. 피해자 김두식 씨 몫을 제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 단체에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. 이야. 이야. 5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. 그 박삼수 기자도 같은 생각인가요? 예. 박삼수 기자가 저한테 먼저 사회 기부를 제안했습니다. 그리고 누명 쓴 분들이 재심에서 이길 경우 형사 보상금과 국가 배상금 중 10%를 제가 받기로 했는데요. 그 돈도 모두 기부할 예정입니다. 아니야 이거. 그 박태용 변호사하고 자네는 진짜 찰떡궁합이네. 응? 두 사람 정말 멋있어. 응? 아닙니다. 네,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이거란 거죠. 다행이다. 그래. 난 이것만 있으면 돼. 그 고개 들어, 이 사람아. 사람이 너무 겸손해도 문제야.